지성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지식탱이 김승원이에요. 오늘 내가 이제 편의점에서 얼마 전에 골라서 갖고 온 먹을 게 하나 있어요. 그 편의점에서는 별로 안 보였는데 바로 이 참깨라면 타임이라고, 예전에 빙그레가 그 추억의 야채 타임이라는 그 되게 오래된 과자가 있어요. 야채 타임은 지금도 찾아보면 나와요. 그 야채 타임은 내가 예전에 방송에서도 가끔 먹어보고 막 그런 적이 있었는데, 어쨌든 이 오뚜기가 빙그레와 오뚜기의 컬래버레이션, 이 야채 타임이랑 참깨 타임, 참깨라면을 참깨라면 타임을 새롭게 태어났다 해서 매력 포인트, 참깨라면의 고소함과 고소함 앤드 매콤함과 야채 타임의 고소함 앤드 담백함이 맞나? 고소하면 두 배로 담백하고 매콤하게. 그건 뭐야? 업그레이드된 할라피뇨 케이유네즈와 함께 딥스낵으로 즐기면 맛도 재미도 두 배로 업업. 원래 이거 야채 타임 아는 사람들 알잖아요. 이 과자 안에 그 토마토 케첩이 하나 있었어요. 물론 그 케첩만으로 다 먹기엔 좀 약간 성이 안 차기는 했는데 할라피뇨 케이유네즈로 바뀌었다고 하네요. 담갔다가 끄집어낸다는 의미로 소스에 찍어먹는 스낵을 말하는게 딥스낵이라고. 갈릭 디핑소스 뭐 이런거 있잖아요. 그래서 여기 야채타임에는 원래 케첩이, 토마토 케첩이 있었는데 할라피뇨 케이유네즈 하면 할라피뇨 케이유네즈, 일단 마요네즈 들어간거 같고 케첩 섞여있고 거기다 할라피뇨 향을 첨가한건가요? 일단 뜯어볼게요. 이 할라피뇨 케이유네즈라는 소스가 있어요. 그 원래 야채 타임이 세 가지 맛이었죠. 세 가지 맛이었는데 일단 이 뭐냐, 이 약간 이게 토마토 과자였나요? 이거 하고 그리고 이게 무슨 맛이었지? 원래 야채 타임이 세 가지 색깔이 있었는데 두 가지 색깔로 보이거든요. 녹색 과자가 안 보여요. 자, 일단 녹색 과자가 안 보이긴 한데 야채 타임이라는 과자까지 같이 가지고 와서 비교를 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파는 곳이 많진 않더라. 맛은 예전에 야채 타임하고 똑같거든요. 그래서 이 케이유네즈 소스를 한번 접시에다가 뿌려서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. 케이유네즈 소스를 이렇게 뿌려봤는데 일단 그 케이유네즈 케첩하고 마요네즈 섞은 거에다가 그리고 할라피뇨 향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. 나 케이유네즈 소스는 자주 만들어 먹었었는데 그 아일랜드 드레싱에 케이유네즈가 들어가죠. 이제 아일랜드 드레싱은 거기에 이제 오이 피클이 들어가는데 할라피뇨는 내가 개인적으로 안 먹어봐가지고 잘 안 먹어요, 할라피뇨. 근데 일단은 그 기본적으로 먹기 전에 이제 그 야채 타임 과자가 일단은 외관은 거의 똑같은데 여기 이제 좀 보면 좀 그 빨간 점들이 묻어 있잖아요. 이게 뭐냐면 내가 혹시나 생각해봤어. 참깨라면 타임이라고 그랬잖아. 참깨라면에요 그 고추기름 그 소스 들어가는 거 알죠? 유성스프 참깨라면 그 내가 갖고 왔거든요? 같이 샀어? 이거를 과자에다 발랐더라. 이걸 과자에 발랐어요. 그래서 이 과자를 보면 이 빨간 이 그 기름 발라진 이 티가 보이죠? 그래서 약간 얼큰한 맛이 좀 난 거구나. 자, 그러면요 이제 케이유네즈 소스를 이렇게 찍어서 한번 먹어볼게요. 일단은 케첩 마요네즈 맛은 확실히 나고요.
향유가 입안 냄새는 좀 향은 나는데 입안에서는 생각보다 안 느껴져요. 그러니까 할라피뇨가 좀 느끼한 맛을 잡아주려고 이 들어간 것 같은데. 근데 그렇게 되면 자꾸 입안에 들어가는데. 자. 지금 내가 케이넬 소스를 안 찍고 먹어본 이유가 과연 이게 참깨라면 맛이 날까? 한번 이거를 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. 그래서 내가 이제 갖고 왔다 그랬잖아요. 같이 샀거든? 한번 끓여와 볼게요. 네, 참깨라면 끓여왔어요. 끓여왔고 아직은 유성스프 안 넣었어요. 아직은 유성스프 안 넣었는데 한번 이제 여기서 젓가락으로 한번 과자를 한번 먹어볼게요. 다시. 일단 할라피뇨 소스 안 찍고 한번 먹어보는 건데. 다시 한번. 일부러 기름 발라진 대로 좀 한번. 음미를 좀 해봐야 돼. 그렇고 한번 헹궈볼게요. 자, 그런 다음 이제 지금 여기 면이 유성스프를 안 뿌렸는데도 이게 참깨라면 그 약간 그 약간 그 고소하고 매콤한 그 기름기 있죠? 참기름. 그게 지금 둥둥 떠 있는 것 같거든요? 한번. 네. 한번 국물을. 이미 유성스프를 안 넣어도 충분히 그 참깨라면의 그 티가 나는데. 그러면 한번 이 과자를 한번 라면에다 한번 찍어 볼게요. 한번 이렇게 찍어 보면요. 이 국물 찍었어요. 뭔가 맛이 국물 때문에 그런가 국물 때문에 그런가 약간 비슷해졌는데요. 일단 국물 맛 때문에 그런가? 자, 그러면요. 여기서 내가 한 가지 실험을 해볼게요. 한번 이 면발을 이 올린 다음에요. 면발을 충분히 올리고요. 케이넬 소스를 한번 이 면에다 한번 발라서 먹어볼게요. 예전에 그 백종원 씨가 라면 끓인 다음에 달걀 노른자 안 터뜨리고 이따가 위에 달걀 노른자만 톡 터트린 다음에 이거 면발 찍어서 먹는 그거 있잖아요. 그거 한번 따라해 보는 거예요. 이거는요. 과자랑 이 케이넬 소스 먹었을 때는 이 케이넬 소스 맛이 확 났는데 라면 면발에다 먹으니까 이거는 라면 국물이 스며든 영향 때문인가? 좀 뭔가 오묘하게 뭔가 섞인 맛이 나요. 러시아에서 도시락 라면을 마요네즈에다가 뿌려 먹고 막 그런다면서요? 그거는 내가 안 먹어봤는데 어쨌든 뭐 그러네요. 참 한 번 더 다시 한번 소스 발라 볼게요. 여기서 이렇게 한 다음에. 그냥 면발에다 케이넬에서 발라먹는 느낌이다. 자, 그러면 일단 여태까지는 유성스프를 안 넣고 먹어봤는데 한번 이제 유성스프 잘라서 넣어보도록 할게요. 해본 다음에 한번 이 유성스프 소스를 여기다 한번 여기 찍어볼게요. 이렇게 만든 것 같거든? 이 참깨라면 타임을 한번 이렇게 해놓고 먹어볼게.
그냥 그 기름 맛이 좀 고소해서 한번더 발라보고 있어요. 조금 떨어지는 걸 바르는 건데. 그냥 과자 맛밖에 안 나. 이거 뭐예요? 그 기름 맛이 좀더 나요. 아까보다 기름 맛이 좀더 나고요. 유성스프는 넣으니까 과자에 라면 국물이 좀더잘 스며드는 것 같아요. 이게 기름의 그 특성 때문에. 자, 그러면 이 유성스프를 바른 라면 면발을 다시 케이온에서 소스를 한번 찍어볼게요. 한번 발라볼게요. 이렇게 발라보면 면발은 과자도 그렇긴 한데 그 그냥 면 먹는 맛하고 케이온에서 발라진 것하고 맛은 확실히 달라요. 이게 구분이 돼. 과자도 그렇거든요. 당연한 얘기긴 하겠는데, 그래요. 아, 이게 맛이 좀 오묘해가지고 한번 면발을 다시 한번 소스를 발라볼게요. 참기름 맛이랑 케이온에즈 맛이랑 따로 놀아요. 국물을. 아까보다 좀더 얼큰해진 느낌이긴 하다. 이게 참깨라면이 그 참기름을 이제 고추기름을 넣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좀더 얼큰한 맛이 나기는 해. 이 과자 같은 경우도 이 고추기름을 이 뿌린 것 때문에 그래서 먹다 보면 조금 약간 입안에서 매운 향이 좀 감돌 때가 있어요. 그런 것 같고. 이제는 그냥 뭔가 이 지금 라면 스프 맛이 좀 강해서 그런데요. 라면 스프 맛 때문에 솔직히 얘기하면 이 참깨라면 국물이랑 이 참깨라면 타임, 그러니까 야채 타임 이 과자에 과자 본연의 맛이 애초에 이 국물 스프 맛하고 다르니까 좀그 느낌에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. 결론적으로 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고 할게요. 야채 타임에다가 참깨라면 타임을 만든 거는요, 그냥 참깨라면에 그 고추기름을 활용한 그 고추 참기름 활용한 유성 스프를 약간 과자에다가 뿌린 거다. 한그 정도 결론을 내릴 수 있겠네요. 그러자면 왜 빙그레랑 오뚜기가 뭔 일로 이 손을 잡았는지 모르겠는데, 개인적인 느낌으로는요, 그냥 여기는 얼큰하고 고소한, 얼큰하고 더 고소해진, 이거는 그 참깨라면의 그 글씨체랑 똑같은데, 판매원이 크라운제가구나. 제조원은 빙그레인데 왜 그러지? 그래서 제품에 보이는 짙은색 있잖아요. 시즈닝이 일부분이면 안심하고 드세요. 근데 그 시즈닝이 이 참깨라면의 유성스프라는 거예요. 그래서 참깨라면 맛을 좀 내보고자 한것 같아. 그런데 이 과자를 먹어보면요. 그 기름 뿌린 거 정도밖에 비슷한 맛을 못 찾겠어요. 몰라, 내가 그렇게 뭐 전문적으로 막 요리를 연구하고 그러는 그 미각을 연구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다 보니까 내 입맛에 한계일 수도 있긴 하겠는데요. 그
일단은 지금까지 내가 발견한 건 그래요. 그리고 이 이제 케이유네이즈 소스는 이제 사람들이 그 케찹이 조금 약간 조금 자극적으로 신맛이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그거를 이제 케이유네이즈 마요네즈를 섞어가지고 중화를 시켰는데 그 케이유네즈 소스로 한 거는 좀 약간 신의 한 수인 것 같아. 케이유네즈 소스로 바꾼 거는 물론 나는 예전에 케첩 찍어 먹었을 때도 좋았거든요. 그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패스트푸드 그 감자튀김 찍어 먹을 때 그거랑 이제 비슷한 느낌으로 이 야채 타임을 뭐 케첩에 찍어 먹는 거에서 시작을 했었는데 과자다 보니까 아무래도 케첩보다는 케이유네즈로 만든 것 같아요. 케이유네즈로 바꾼 거는 이거는 야채 타임에서도 한번 해볼 만은 한데 그러면 이제 옛날에 우리 그 야채 타임에다가 그 케첩 찍어 먹었던 그 추억의 맛을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아마 야채 타임에서는 손을 안 대고 이 참깨라면 타임에서만 이 케이유네즈 소스를 한번 선보인 것 같아요. 그냥 네티즌들이 케이유네즈 소스를 만들어 먹듯이 그런 것 같고 결론적으로 참깨라면 타임을 왜 만들었는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. 그냥 그 두 기업이 그냥 한번 콜라보레이션 하자고 한 건가 싶기도 그냥 약간 이벤트성으로 나온 과자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. 그렇게 결론을 내릴 것 같고 네 그러면 일단은 뭐 이거 과자도 먹어야 되고 라면도 먹어야 되니까 네 라면 사실 지금 오늘 이거 라면이랑 같이 비교해서 먹으려고 리뷰 찍는 거는 식사하려고 찍은 거거든요. 지금 여기 밥 데펴놨어. 밥그릇 뜨거워서 못 올리겠는데 네 그러면 라면 밥까지 말아먹고 그 다음에 과자도 마저먹고 네 이 녹화 끝나고 마저먹도록 할게요. 그냥 뭐 한번 그냥 궁금하면 먹어보세요. 뭐 사람이 못 먹을 맛은 아니야. 다만 이거하고 야채타임 그냥 같이 있다면요 그냥 야채타임으로 참깨라면 유성스프 그냥 뿌리고 싶은 분들은 그냥 뿌려두세요. 네. 참깨라면하고 같이 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둘 다 너무 그 고유의 맛이 있다 보니까 라면 스프의 고유의 맛이 약간 과자랑 같이 먹으면 그 과자의 맛은 없어져 버리는 것 같아요. 네 그러면 지성인 여러분들 우리는 다음에 만나요. 안녕. 아 이제 마저 먹어야지.